신의 만남을 한다. 은혜의 만남을 보면은 제규어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X-Day 50을 한번 만나보려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 제규어 X-Day 50을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아, 역시 제가 솔직히 제가 영국차 브랜드 중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제규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제규어의 X-Day 50을 한번 만나보게 되어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규어 X-Day 50 같은 경우는 제규어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롱바디 모델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을 보시면 롱바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바디라인을 보시면 롱바디 모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롱바디가 바로 무엇이냐? 롱바디는 바로 바디가 긴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바디가 긴 대형 세단을 롱바디라고들 많이 부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차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어? 자, 이제 이 제규어 X-Day 50의 한번 전면부를 볼게요. 전면부 헤드램프를 보시면 여기 쪽에도 헤드램프가 LED 헤드램프입니다. 요즘 차하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여기 쪽에 LED 헤드램프도 상당히 이쁘고 매력적으로 잘 살려줬어요. 제규어만의 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샤프한 헤드램프. 솔직히 전 이 제규어 X-Day 50의 헤드램프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제규어의 성난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듭니다. 제규어의 성난 모습을 이렇게 차로 표현해낸 듯한 그런 느낌 들어요. 헤드램프만 봤을 때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는 성난 제규어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여기 쪽에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범퍼 쪽에 여기 또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고,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죠. 여기 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을 볼게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이 차도 어찌 보면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차도 대형 세단이면 이런 주행 보조 장치가 있어요. 여기 쪽에 가까이 와서 보시면 주행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주행 보조 센서인데, 이 주행 보조 센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행 보조 센서는 어찌 보면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주행 보조 센서라 해서 약간의 자율주행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판 하나가 자율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주행 보조 센서 위에 바로 전방 카메라 기능이 있죠. 좀 살짝 긴장해서 말실수를 한 점은 죄송하지만 여기 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헤드램프를 보시면 여기 쪽에 헤드램프도 역시 제규어, 성난 제규어를 차로 표현해낸 듯한 그러한 헤드램프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성난 제규어의 모습을 차로 표현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넣어서 상당히 예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차의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측면으로 가시죠. 고! 자, 이제 이 제규어 X-Day 50의 측면부에 왔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여기 쪽에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죠. B필러서부터 시작해서 C필러 구간까지 크롬으로 쫙 포인트를 줬습니다. 한번 B필러 쪽부터 보면 C필러 구간까지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고, 특히 그리고 이 제규어 X-Day 50의 타이어의 인치는 바로 20인치 타이어입니다. 전륜 타이어도 20인치, 후륜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20인치죠. 어찌 보면 타이어 밸런스는 상당히 잘 잡혀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타이어 인치가 써있는데 여기 쪽에 보시면 R20이라고 써있는 게, 자, 여기 쪽에 와보세요. 여기 쪽에 와보시면 R20이라고 써있는 게 이게 타이어 인치수입니다. 여기 쪽에 R20이 타이어 인치수고요. 그리고 반면에 후륜 타이어를 한번 보시면 후륜 쪽에 타이어도, 자, 한번 후륜 타이어도 볼게요. 여기 쪽에 R20이라고 써있는 게 여기도 20인치 타이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롱바디 세단에 걸맞은 타이어 20인치는 상당히 적절한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타이어 20인치는 이 대형 세단에 걸맞는 타이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제규어 X-Day 50의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고! 자, 이제는 이 제규어 X-Day 50의 후면부를 봤습니다. 일단 이 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세단들은 트렁크 위치가 여기 쪽에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 로고 쪽 표현된 데 트렁크 버튼 위치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 차의 트렁크 버튼 위치는 여기 번호판 패널 쪽도 아닌 바로 여기 쪽에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어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존재해서 상당히 저도 처음 찾았을 때 많이 헤맸습니다. 이 제규어 X-Day 50은 트렁크 버튼 위치가 여기에 존재하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한번 눌러보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죠.
역시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한번 트렁크 좀 보여주세요. 역시 대형 세단답죠? 트렁크 얼마나 하십니까? 역시 대형 세단에 걸맞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대형 세단만 말했던 기능, 바로 여기 쪽에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있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에 이런 전동 트렁크 옵션은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일단 스페어 타이어가 무엇이냐면, 스페어 타이어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스페어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스페어 타이어 있는 차가 차체 안전성을 더 좋아요. 왜냐? 차량 내구성, 좀 차가 무거워질 수는 있는데 차량 내구성에는 이런 스페어 타이어가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예를 들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좀 차체에 데미지를 덜 입혀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제규어 X-Day 모시를 한번 실내를 한번 볼 텐데, 실내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저도 기대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실내로 보겠습니다. 바로 실내로 가시죠. 고! 자, 이제 이 제규어 X-Day 50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제규어 X-Day 50의 실내에 탑승하면서 느꼈는데, 앞좌석도 역시 대형 세단이라는 건지 상당히 편안합니다. 와, 진짜 앞좌석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특히 전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볼게요. 자,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 영국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멋을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를 쭉 보시면 정말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와, 역시 차는 제규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가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고급차만 하나 빠질 수 없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고급차는 바로 이 아날로그 시계, 여기 쪽을 보시면 에어컨 공조기 쪽에 아날로그 시계 기능, 이 기능은 저도 매번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이런 고급 세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에어컨 공조기도 상당히 조작감이 좋아요. 에어컨 공조기 조작감도 좋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더러 이런 조작감 자체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진짜 조작감이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돌출형 내비게이션 기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량과 일체감이 있는 이런 일체형 내비게이션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딱 제 취향이에요. 딱 이 제규어 X-Day 50은 딱 여기 쪽에 보시면 센터 페시아를 보면 이렇게 일체형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 취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차의 변속 방식이 상당히 독특한데, 이 차는 변속할 때 시동을 걸면 이게 촥 올라옵니다. 실제 저도 해보진 못했는데 아는 딜러님한테 들은 결과 시동을 걸면 이 변속기가 촥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이걸 보고 싶은데, 변속하는 방식이 이렇게입니다. 시동 걸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속하듯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려서 쫙쫙쫙쫙 변속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S가 바로 무엇이냐, S는 바로 스포츠 모드 주행 방식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면 여기 쪽에 패드 시프트로 변속을 하죠. 이렇게 패드 시프트로 변속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이 제규어 X-Day 50을 타면서 느꼈던 점이, 솔직히 핸들 크기에 비해 패드 시프트는 조금 살짝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차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핸들 크기에 비해 조금 패드 시프트가 작은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핸들 크기 쪽 한번 보세요. 핸들 쪽을 보시면 핸들 크기에 비해 좀 패드 시프트가 살짝은 작은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핸들 구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 점은 오히려 칭찬하고 싶어요. 핸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여기 쪽에 통화 버튼과 음성 인식, 그리고 여기 쪽에는 세팅 버튼과 여기 쪽에는 여기 내비게이션 조작 기능인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모드 조작과 여기 쪽에가 무엇이냐면, 여기 쪽에는 헤드램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헤드램프랑 깜빡이 같은 건 조작 기능이죠. 헤드램프랑 깜빡이 같은 건 조작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즘 차답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이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전체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쪽에는 스포츠 모드와 그리고 여기 쪽에 아이스 모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트랙션 컨트롤 껐다 키는 기능입니다. 트랙션 컨트롤 기능이죠. 트랙션 컨트롤 기능이고, 그리고 여기 쪽에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여기 쪽에 에어컨 조작, 공조기 조작과 그리고 비상 깜빡이 위치도 운전자랑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점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네요. 이전에 제가 촬영했던 캐딜락 CT6 아시나요? 이전에 제가 촬영했던 캐딜락 CT6랑 비교했을 때 비상 깜빡이 위치는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쪽을 볼게요. 네, RPM 게이지 쪽에도 들어오지만 비상 깜빡이가, 자, RPM 게이지에도 들어오지만 저기 앞쪽을 보시면,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앞쪽에도 이렇게 비상 깜빡이가 들어옵니다. 와, 진짜 헤드램프 너무 이뻐요.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비상 깜빡이 켜봤는데 정말 헤드램프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고요. 특히 그리고 저는 이런, 역시 이 차도 앞좌석이 메인 포커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쪽에도 신경 써주는 컵홀더 기능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앞쪽에도 신경 써둔 컵홀더 기능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를 볼게요. 콘솔 박스는 대형 세단치곤 조금 작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대형 세단치곤 좀 콘솔 박스는 살짝 작아요. 그래도 휴대폰 충전 단자는 들어가 있네요. 휴대폰 충전 단자, USB 단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 단자, USB 충전 단자는 그래도 들어가 있는 점은 칭찬하고 싶네요. 콘솔 박스가 좀 대형 세단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어찌 보면 이 차는 앞좌석이 메인이 아닌 뒷좌석이 메인인 포커스 차죠. 왜냐? 대형 세단들은 원래 앞쪽보다 뒤에 더 포커스를 맞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고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제규어 XJ50의 뒷좌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차도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만큼, 자, 보시면 이렇게 후면부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죠. 역시 이런 고급 세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대형 세단의 메인 포커스는 어찌 보면 뒷좌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뒷좌석에 이렇게 후면부 디스플레이 기능과 뒷좌석에도 여기 보시면 썬루프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뒷좌석에 썬루프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열로 온 이유가 이 차는 뒷좌석이 메인인 걸 느낄 수 있는 후면부의 디스플레이야. 여기 쪽에 보시면 전동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동 메모리 시트. 어찌 보면 이 차도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뒷좌석 전동 메모리 시트 기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이렇게 데스크를 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와, 역시 제규어 XJ50 이렇게 데스크 같은 걸 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책상을 펴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역시 이 차도 뒷좌석이 메인인 걸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뒷좌석에도 이런 책상 같은 걸 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젠 뒷좌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러 이젠 뒤쪽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내로 가시죠. 고! 자, 이젠 이 제규어 XJ50의 메인 포커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뒷좌석에 왔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타면서 느꼈던 점인데, 역시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라는 건지 상당히 편안합니다. 야, 진짜 이거 뭐 S클래스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물론 S클래스도 충분히 편하고 멋진 차인데 S클래스 못지않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S클래스에서 맛볼 수 없는 바로 이런 뒷좌석의 데스크 기능. 자,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의 데스크 기능은 S클래스 마이바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바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뒷좌석의 데스크 기능은 개인적으로 저도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 가든 다 들어가지만 후면부 디스플레이 기능에 여지간이 있습니다. 역시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인 만큼 후면 디스플레이와 뒷좌석의 데스크 기능, 상당히 뒷좌석에 많은 기능을 넣어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좌석에도 썬루프가 있습니다. 역시 뒷좌석에 메인 포커스 차답습니다. 뒷좌석에 메인 포커스인 만큼 앞쪽 썬루프와 뒤쪽 썬루프가 따로 열린다는 점이죠. 상당히 그 점은 독특합니다. 앞쪽 썬루프와, 자, 앞쪽 썬루프 쪽과 뒤쪽에 따로 열린다는 점입니다. 뒤쪽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좀 부대가 사정이 생겨 중단이 된 점은 죄송합니다. 일단 좀 부대가 사정이 생겨서 중단이 되었지만 여기 쪽에도 썬루프가 있어요. 뒤쪽 썬루프. 자, 뒤쪽에도 보시면 썬루프 기능이 있고 앞쪽에도 썬루프 기능이 있습니다. 앞쪽에도 썬루프 기능이 있고, 일단 이 차는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라 뒷좌석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에어컨 온도 조작 기능과 그리고 여기 쪽에 시트 풍량 조절, 그리고 여기 쪽에 풍량 조절 기능이 전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역시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 남네요. 열선 시트 기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쪽에 적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쪽에도 4인승 기능인데 이걸로 올리면 5인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5인승에 5명이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내리면 반면에, 오씨, 안 내려가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제 이걸 내리면 4인승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내리는 법이 이렇게 내리면 4인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차도 뒷좌석의 메인 포커스인 만큼 여기 쪽에 컵홀더 기능, 컵홀더 기능과 컵홀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쪽에도 전동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쪽에 전동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뒷좌석 콘솔 박스는 상당히 적당합니다. 뒷좌석의 콘솔 박스는 뭐 여기 쪽에 휴대폰 충전 단자 기능 두 개와 적정한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는 토탈적인 평가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토탈적인 평가를 위해서 한번 이제는
앞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죠. 꺼! 자, 이제는 이 제규어 XA50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제규어 XA50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인데, 상당히 뒷좌석의 메인 포커스인 만큼 뒷좌석에 대해 많은 기능도 있었고 상당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 차도 뒷좌석의 메인 포커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뒷좌석에 상당히 많은 편의 기능과 시트 포지션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이 제규어 XJ50 저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실내 공간과 앞좌석도 물론 편했어요. 물론 이 차가 앞좌석이 메인은 아닌데 앞좌석도 앉을만 했고 반면에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인 차인 만큼 뒷좌석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규어 XJ50 여기서 리뷰를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나의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실내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